자, 진도 현지에 마련된 사고 대책 본부를 연결해서 구조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오늘 밤에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겠죠? 네, 대책본부는 조류가 약해지는 정조 시간대에 잠수부를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어제처럼 조명탄 900여 발을 투하하고 민간 어선의 집어등을 비롯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 정부가 최근에 그 범대본으로 구조 활동 관련 발표 창구를 통일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잘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18일 정부가 구조 현황 발표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이곳 사고 대책 본부로 창구를 이론화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약속했던 브리핑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구조 작업 상황이 한 장짜리 보도 자료로 대체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또 잠수부들이 선체에 진입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해 취재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라며 담당 부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진명 기자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